오늘 제가 언박싱해 볼 제품, 짱구는 못 말려 탄광마을의 흰둥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콜렉터즈 에디션 오늘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만 보면 뭐 이게 뭐 콜렉터즈 에디션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얇거든요. 그래도 구성이 생각보다 탄탄해요. 일단 앞면을 보시면은 짱구는 못 말려 탄광마을의 흰둥이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콜렉터즈 에디션입니다. 이 서체도 굉장히 선택을 잘했어요. 작품과 잘 어울리는 서체 선정 참 좋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짱구, 정말 이 짱구는 언제까지 인기가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장수하고 있는 우리 인기 캐릭터 짱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야, 여러분 이거 그래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아, 이 그래픽이 정말 예쁩니다. 흑만의 출장으로 양양에 오게 된 짱구 가족이 어느 날에 이제 그름투성이가 된 흰둥이를 쫓아가 보니까 그 끝에 이제 활기가 넘치는 탄광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저도 상당히 기대되네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가격이 96,000원대니까 생각보다 뭐 소장하실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야, 뭐가 이렇게 쫙 나오네. 아, 구성이 생각보다 이게 다야? 맨 위에 아트북이 처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야, 이것도 아이들 좋아하겠다. 스티커 시트.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네요. 이것도 붙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봉되어 있는 관광 지도에 붙이자고 써 있구나. 아, 그러니까 관광 지도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야, 여행을 하면서. 이게 가이드 맵이거든요. 와, 무지 안구버 마을. 아,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구성품을 만들었어. 무지 안구버 마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각 위치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탐험하면서 이제 이 스티커로 붙이는 것 같아요. 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탄광마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좀 붙여야겠죠? 자, 다음으로 야, 탄광마을의 인동이 콘트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북입니다. 아트북인데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부터 한글이거든요. 있었을지도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 와, 뭔가 감성이 딱 젖었는데. 경계선을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눈앞에 도화지의 끝에서 끝까지 선로를 그리기만 해도 이쪽과 저쪽의 세계가 탄생한다. 선로에는 이야기를 낳는 힘이 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는 땅에서는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이지만 모르는 땅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꼭 필요한 일상이 되는가 하면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이 되기도 한다. 달리는 열차는 누군가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움직임을 바꿀 순 없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끌려갈 뿐이다. 이 작품에서도 선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양의 마을과 탄광마을을 연결하는 선로는 짱구와 흰둥이만 사용할 수 있다. 일상과 비일상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올라탄다. 우리는 다시금 이번 작품을 단순한 게임으로서가 아닌 일상과 비일상의 왕복을 즐기기 위한 장치로서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작품의 세계관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아니,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넣어놨어? 짱구에다가?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애기들 게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런 철학적인 내용이 있네. 너무 좋은데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좋잖아. 이거 만약 일본어였거나 영어였으면 제대로 해석 못하니까 이거 보고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양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무지 안구버 마을. 탄광마을에 사용된 대포름의 표현은 자취를 감추고 섬세한 터치와 싱그러운 색채로 그려져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논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있는데 여긴 일본어로 돼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한국어 하긴 어려울 텐데 게임 내에서는 이게 한국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지화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사줘야지. 쭉 넘겨보니까 다양한 아트들이 너무 예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발 러프 스케치가 있고 그리고 기획의 중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번 작품의 검토 그리고 기획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설과 제작진의 어떤 인터뷰, 제작진의 답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쭉 보는 맛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야, 이 탄광마을의 문명의 발전, 도시의 진화, 그리고 쇠락 등이 치밀하게 고려되어 있대요. 그냥 탄광마을이 왜 탄광마을이냐, 그냥 단순히 왜 탄광이냐, 이렇게 우린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원 미디어 측에서 이제 이렇게 현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했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게임을 클리어해보고 저도 한번 봐야겠네. 이거 PDF로도 하나 살수 있으면 좋겠다. 야, 그리고 여기 나오네. 지금은 네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너한텐 늘 고마워 나를 찾아줘 주제가 녹음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어 주제가를 부르신 분들 나와. 아, 여기 김보나 씨도 들어가 있어. 아니, 옆에 한국어 주제가를 부르신 김보나 씨도 옆에 사진이 있는데? 있었을지도 모르는 세계가 닫힐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찡하냐? 왜, 아니, 왜 찡하죠? 저 이거 막 되게 찡한데요? 이 멘트가? 굉장히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항상 불확실하니까 철학적인 어떤 감성을 갖게 되네. 다음으로 주제곡 소노시트. 소노시트가 뭐냐면요, 매우 얇고 유연한 미니 L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잡지 부록 같은 걸로도 제공되기도 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김보나 씨가 부른 한국어 버전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또 일본어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어 버전도 풀 버전이 아니라 숏 버전으로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석으로 말하자면 N과 S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N과 S가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데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나면 끌어당기잖아요. 마치 양양의 무지안구부 마을과 탄광마을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의 마을이지만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이 있다. 이제 그걸 아마 주제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 감성 미쳤는데? 야, 이런 소노시트를 어떻게 줄 생각을 했지? 너무 너무 예쁘네요. 여기 보니까 노을이 이렇게 지는 장면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노을 지는 해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인데 어쨌든 뭐 그러네. 너무 예쁘네요. 그냥 소장용이잖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감성 터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구성품으로 탄광전철 페이퍼크래프트. 뭐 이거는 뭐 종이를 아마 잘라서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라보같이 이렇게 딱딱한 종이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가위로 잘라서 만드는데. 아니, 잠깐만.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거 종이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오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나? 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넣어놨네. 29곡을 넣어놨어. 여기에 김보나 씨가 부른 주제곡도 들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시리얼을 입력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 핀배지입니다. 핀배지 너무 귀엽네요. 핀배지 뭐 이런 것도 장식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뭐야 이거는? 여행하는 별들 나우주? 이건 뭐지? 미니 책자 같은 게 들어있네. 아, 노트 같은 거구나. 여기다 뭘 메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아이한테 주면 너무 좋겠네요. 게임하면서 느꼈던 점들,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 여기다 적어봐, 편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적을 거 아니야. 한번 쫙 보면 또 얼마나 귀엽겠어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구나. 아이들과 함께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당연히 코리아 카트리지겠지? 뒤에 보니까 야채를 키우자, 곤충을 채집하자, 낚시를 하자, 레이스에 참가하자, 발명을 하자, 메뉴를 개발하자. 마! 아니, 잠깐만. 뭐지? 아니, 게임 카트가
그 타이틀이 영어로 돼 있어요. 시로 앤더 콜타운이라고 영어로 들어가 있고 타이틀이 밑에는 또 코리아 카트리지야. 이거 한글로 넣어줘야죠. 한글로 넣기가 좀 어려웠나? 아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아 마지막에 야 이거 아쉽네요. 물론 이 게임 카드가 어차피 스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이거 가끔 꺼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네. 제가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 5월 2일에 출시된 작품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언박싱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겠지만 제가 조금 뭐 일정들도 바빴고 그리고 사무실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배경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늦어진 만큼 굳이 언박싱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현지화가 잘 된 작품 이런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요즘이 게임을 즐기기 너무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읽으면서 경험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이와 함께 그 짱구의 세계를 모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지도에 스티커도 한두 장씩 붙여가면서 같이 게임을 즐긴다면 아마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모습이